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 평화라든가 세계를 지켜야 된다라든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당면을 보고 있습니다. 공부 어디까지 해봤니? 무릎이 닿기도 전에 당신의 공부 요령을 깨뜨려 본다는 러너스의 공부가 채찍. 안녕하세요. 러너스의 이런저런 공부 이야기를 나눠볼 MC 조론입니다. 지난번에 ESTP 편이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메이트가 여러분들을 반겨줄지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으셔. 안녕하세요. 저는 ISTJ인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전공이 글을 쓰는 전공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용하신 편일까요? 아니요. 제 전공은 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체대생이었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체대생이 어쩌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됐을까요?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실 체대라고 하면 좀 다들 공부하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도 공부란 거리가 뭔가요? 굉장한 큰 오해시고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또 체대를 공부를 해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저같이 의학 쪽이나 스포츠 관리 쪽이나 스포츠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포츠 심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뭐 운동 선수가 더 부각이 돼서 좀 그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스포츠 심리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걸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뇌과학이랑 뭐 연결돼서 하는 심리학도 쪽도 있고 체육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걸 공부하는 쪽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의 움직임이 당신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공부한 걸 한번 써먹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아니 그럼 약간 이상적인 생각은 전혀 안 하시나요? 약간 되게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뭐 어떤? 예를 들어 지구평화라든가 세계를 지켜야 된다라든가. 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극강이 ENFP여가지고. 아, 진짜 하시는 거예요? 네. 전 제가 우주를 구할 수도 있다고 가끔 생각해요. 상상해봤자 뭐 로또를 탄다면 뭐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코너스 코너!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수시 대 정시. 수시. 보고서 대 발표. 보고서. 나는 낮에 엄청 열심히 공부한다. 아니, 나는 밤에 엄청 열심히 공부한다. 낮에. 수시 대 정시. 수시로 대학 가셨나요? 네. 아, 많은 동문들께서 행복해 네. 하시겠네요. 이 장면을 보고 있을. 왜 낮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밤에 자야 하니까요. 세상에서 재밌는 일들은 다 밤에 일어나요. 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주어진 환경 그리고 관습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또 해야 할 일은 미리미리 해야 되고 또 계획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당신은 정말 누가 봐도 25%의 ISTJ. 자, 그러면은 이런 김은정 씨를 위한 러너스의 특약 처방을 하나 내려드릴까 하는데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ESTP 편을 보니까 네. 강좌를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꼼꼼하게 보셨군요, 정말.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단단단단단단, 빰빰빰빰빰. 제가 노래를 부르는 틈이 있는데.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 전략. 자,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떠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딱 ISTJ를 위한 불확실성, 생존 전략. 생존? 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 그냥 생존 전략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살아남는 게 많이 힘드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자, 김은정 씨와 함께 요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좋았고요. 네네. 좋은 강좌도 추천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요? 네 끝나서 더 좋네요.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러너스 공부체질 탐구. 자 다음 MBTI는 누굴까요? 자 나의 공부체질 알고 싶은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러너스의 조롱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